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매직 세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랭스였던 머리를 제가 살짝 레이어드로 지금 커트를 했고요. 제가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방치했겠죠? 하고 나와서 본 결과, 약간, 이 친수성 꽃을 같지만, 실은 소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말랐을 때 나타나는 곱슬이 더 심해요. 그리고 보면 제가 볼 때 모발도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의 C1 강곱슬 펌제로 해서 1차, 2차 연화를 강곱슬 펌제로 볼 거예요. 1차적으로 강곱슬 펌제인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를 제가 세 펌프 넣었어요. 넣은 상태에서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쭉펌을 할 거예요. 쭉펌. 네. 자, 이렇게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도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C1 있어요. C1에다가 파워 하고요. 네, 오일 하고요. 제가 이렇게 또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또 2차 연화를 들어갈 거예요. 10분 연화 열처리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만 도포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살포시 이렇게 네,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듬뿍 도포해 보겠습니다. 어째요? 되게 반짝반짝거리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C라인으로 해서 C1 쪽으로, C라인 쪽으로 하시면 인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자. 나 또 5분 방치할 거예요. 5분 방치하고.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의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왔. 네, 자, 제가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까지 해서 트리플 연화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수분 조절하고요. 앞쪽에는 제가 지금 와인딩을 해놨습니다. 자, 뒤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슬라이스를 얇게 뜨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 같이 모발이 가늘면서 펌이 잘 안 나오는 머리들 있잖아요. 이 머리는 예, 이렇게 두껍게 뜨셔가지고요. 피카의 그 각도가 있어요. 피카의 각도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3mm로 제가 먼저 뿌리를 이렇게 쫙 살려놓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저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16mm, 피카의 16mm를 가지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45도 해서 네, 이렇게. 자, 피카의 이 아이롱 기계는요, 15cm예요. 네, 최장 길이에요. 네, 자, 15cm의 이 열판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부터 쭉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은 좌우로 나눴어요. 우측 먼저 할게요. 자, 19mm예요. 이렇게 싹 잡으신 다음에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네, 딱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결이 윤기가 나면서 결이 잡히는 거예요. 볼륨감도 잡히고. 자, 잡으시고 쭉. 네, 쭉펌이에요. 네, 피카의 일명 쭉펌이에요.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을 잡아주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곱슬에 있어서 그냥 웨이브를 아이롱을 하시면 어때요? 지저분해요. 우리는 격이 있는 아이롱 펌을 해야 돼요. 자, 연예인 펌기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에는 다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와우,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잡으시고, 자, 반 바퀴를 제가 또 돌려볼게요. 잡으세요. 싹 다려주세요.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두 바퀴 돌렸어요. 또 다려주세요. 곱슬을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네. 자, 다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없을걸요. 네, 피카의 연예인 펌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롱의 열 면적이 15cm예요. 이 15cm를 활용해서 이렇게 예, 수분을 빨리 건조시켜줘야지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윤기 많이 나죠? 결도 많이 잡히고.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예, 19mm입니다. 19mm로 딱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연예인 펌기를 잡고 쭉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쭉 펌이에요. 네, 자, 곱슬을 다리면서, 예, 쭉, 네, 다리면서 웨이브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거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대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되니까 어떻게 돼요? 톡톡톡톡하고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네.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천천히 릴렉스한 마음으로 돌려주세요. 자, 끝이 글러브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다려주세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게. 싹 다려주고. 그 다음에 예,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피카의 연예인 펌기. 이렇게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싹 다려주세요. 예, 이렇게 다리면서, 네.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열이 나니까 펌이 걸린다. 예.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예, 컬이 파마가 잘안 걸리는 모발이에요. 네. 발수성, 확실한 발수성 모발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싹 빼세요. 네, 그러면, 네, 이런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다 잡았어요. 네, 두껍게. 보이시죠? 섹션을 이렇게 다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폴리를 분사할게요. 네, 폴리로 수분 조절을 하시면, 예,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컬도 탄력 있고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한번 해볼게요. 19mm를 딱 대세요. 그래서 쫙 수분 조절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연예인 펌기 잡고 쭉 당겨주세요. 예, 그러면, 예, 자, 보세요. 이거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자, 잡아보세요. 쭉,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네. 수분이 한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제가 와인딩 했을 때 이렇게 끝이 이렇게 뚝뚝뚝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올라오죠? 이렇게. 네. 자,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원장님들이 천천히 돌려주셔도 돼요. 예. 우리는 두껍게, 섹션을,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천천히 릴렉스한 마음으로 하시면, 네, 됩니다. 자, 천천히. 끝이 아직 있죠? 여기 보이시죠? 네, 천천히. 자, 이 상태에서, 예, 끝뜸을,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덮개, 짜잔. 네, 연예인 덮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네,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 싹 다려주세요. 네, 자, 오,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바짝바짝해요. 네, 자, 우리 피카의 연예인 펌기. 네, 멋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잡았다는 게 가능할까요? 네, 피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하시고요. 네, 마를 동안, 건조될 동안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다 됐네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 네, 좌측의 마지막 판넬인데요. 자, 폴리.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시면,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고,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네, 물로 수분 조절하지 마시고요. 네, 폴리를 분사해서 해보세요. 와우, 보이시죠? 정리가 되는 게 보여요? 네, 잘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접고 쭉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곱슬도 결을 잡아주고 볼륨감이 더 예쁜 럭셔리한 컬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죠? 여기서 천천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분이, 네. 자, 이 두껍게, 섹션도 두껍게 떴어요. 제가, 네. 자, 너무 재밌어요. 네.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세요. 다리면서, 자, 반 바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다려주세요.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니까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잡은 상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또한번 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다리시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치면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네, 우린 두껍게 떴잖아요. 그쵸? 아마,
제 생각에 매직 세팅이나 이거보다 더 빠를걸요? 네, 굉장히 이제 아마 째꼬꼬 계실 건데 저는 와인딩 벌써 다 끝났어요. 중화 들어갈 거예요. 연화도 쉽죠? 아이롱도 쉽죠? 네, 피카랑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매출 올리기에는 피카의 롱 아이롱 또 이 덮개 아이롱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다 됐네요. 놓고 이렇게 쭉 빼시면 자 제가 보면 앞쪽에 두 개로 와인딩 했고요. 밑에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제가 클린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로 해서 니페어 클리닉까지 했어요. 어때요?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때요? 컬 굉장히 잘 나왔죠?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